황기종 회장, 정광훈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시국 선언문에 대하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기까지 모든 희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경찰, 검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켜 변온 동물인 개구리 익사전법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에 가두어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며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심영복 선생님이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말을 내셨습니다. 심영복은 통역단 사건의 간첩으로서 동료들은 모두 사형 집행되었으나 자신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수로 복역하다가 가짜 정형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 주사파 간첩입니다. 문재인은 그가 설정해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0년 동안 2천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인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를 통하여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 외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강 보호 해체 및 민노총과 정교조, 언론을 부추겨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6만 5천 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황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뤄놓은 세계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해야 할 것과 정치권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 중임된 개헌을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국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 황기총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국민 시국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선언문이 낭독되자 지금 모든 기관들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반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 이 내용과 상관없이 오직 인권적으로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상관없이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호도하면서 다른 내용들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황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기자회견의 본질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보도하지 않고 목사가 정치를 한다느니 종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느니 하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연말까지 하야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6대4의 비율로 온전을 폐기하면 안 된다고 했으나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온전 폐기를 착수했습니다. 저는 어제 한국의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고의 온전과 온전 기술이 폐기될 경우 왜 나라가 망하는가에 대하여 충격적 증언을 들었습니다. 둘째, 한미동맹은 파괴될 것이 아니라
이미 파괴되었다고 하는 전문가 송연선 의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까지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만 정상과의 대화 시간은 고작 2분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난주 일본의 아베에게 와서는 3일 동안 골프를 치며 놀고 가면서도 한국을 외면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트럼프와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 미쳐있다고 흉을 봤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이 끝나면 자유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셋째,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대하여 한국 경제학의 최고 권위를 가지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신 최강 장관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같은 경제정책을 3년 더 끌고 간다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경제 파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충격적 증언이 있었습니다.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최저임금 만원과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무상 분배는 기필코 대한민국을 해체의 길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이었습니다. 넷째로 안보와 군대 해체의 문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남로당의 개수 박헌영, 김옴봉과 함께 남침을 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후 러시아 대사관에서 저녁 만찬을 하는 중 김일성이 권총을 빼서 박헌영에게 겨냥하여 왜 서울에 왔는데도 전국적인 남로당의 환영잔치가 없는가? 라고 따지자 박헌영이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차차 말하겠지만 이제 전쟁은 여기까지 하고 절대로 한강을 건너지 말라. 한강을 건너면 미군이 다시 돌아와 우리는 평양으로 쫓겨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을 먹었으니 평양의 대의원들과 서울에 숨어있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찾아서 국가연합선언을 하면 한국 문제는 국내 문제이므로 외국 군대가 개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박헌영이 말했던 것이 국가연합 고려연방제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일주일 고민한 후 박헌영의 말을 따르지 않고 강경파 최은을 비롯한 혁명 1세대의 말을 듣고 한강을 건너 낙동강까지 갔으나 결국 박헌영의 말대로 미군이 들어와 메가대의 상륙작전으로 인해 북한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70년 동안 북한은 국가연합연방제를 주장해왔으며 특히 미군에 대하여는 한강 북쪽에 있지 말고 한강 남쪽으로 내려갈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드디어 북한의 끈덕진 70년의 공작으로 미군은 한강 남쪽 평택으로 가게 되었고 지난주 마지막 남은 미 8군 사령부까지도 용산에서 평택으로 내쫓겨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서울은 북한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왔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어주는 안보 해체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공수부대 약 20만 명을 나무로 만든 AN-2 기에 실어서 지상 20m 높이로 일시에 서울에 내려앉게 하면 그것은 최첨단 레이더나 최첨단 무기로도 알아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군 소집을 할 시간도 없이 완전 장악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때에 북한이 더 이상 평택의 미군과 전쟁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연합을 선포하겠다 라고 해버리면 그것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안보, 외교,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미군이 한강 남쪽 평택으로 간 것은 핵무기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 경기지사였으며 경기도 지역방위사령관이었던 김문수 지사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하여 휴전선 가까이 고공정찰 비행을 하며 북한군 동태를 사전 파악하던 정찰 시스템이 완전 무너졌고 또 장사정포를 제압할 수 있는 미국의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평양회담에서 휴전선 가까이의 비행기를 비롯한 모든 정찰 비행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협약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방어를 포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동호 교수는 주사파 내부를 폭로했습니다. 주사파는 이제 청와대를 점령했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시민단체, 언론을 완전 장악하여 마지막 국가 해체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충격적 증언이었습니다. 이동욱 교수는 대학 시절 연세대에서 임종석과 주사파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가르쳤던 주사파의 대부였습니다. 그의 증언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 것이냐, 고려 연방제에서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최후의 결전을 해야 하는 상태에 놓여왔습니다. 여섯 번째, 이재호 장관의 4대강 보해체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 시절에 주사파에 포섭되어 교육을 받았으며 국가의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하여 공수부대로 징집하여 군대 생활을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사파적 생각에서부터 전향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통역당 간첩 10년복을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하는가 하면 독일 방문 시 간첩인 윤 이상의 묘지에 부인을 통하여 헌화를 하게 했고 지난 현충일에는 북한에 넘어가 김일성과 함께 남침을 하여 국군 장병들을 학살한 주범에게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일시 중지되자 시민단체를 선동하여 김원봉 국가 유공자 추대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자행하는가 하면 국민과 언론의 동의도 없이 새벽에 비밀로 휴전선에서 김정은과 모의를 하고 돌아와 늦게 국민에게 어색한 보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안한 행동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과 행동을 살펴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로부터 한 번도 전향한 흔적이 없습니다. 즉 그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탈북자 대표인 이해란 박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은밀한 공작을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제도와 언론 등의 사회적 제도를 통하여 주사파 그룹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무차별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모습이 북한과 유사해졌고 머지않아 경제도 북한을 닮아갈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 증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리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대기업을 사회주의 기업으로 만들고 주사파 흐름에 동의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학자나 종교인이나 군대나 법원이나 공무원들은 무차별 공격하고 있으며 참으로 건국 70년 동안 없었던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제하신 한미동맹 폐기, 원전 폐기, 소득주도성장 주사파 정부 4대강 해체를 비롯한 여러 주제 중에 단 하나라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해체된다고 하는 것이 발제자들의 공통된 견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교회의 1200만 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교회를 탄압하고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새벽기도를 강요했다고 하여서 국가인권위에서 징계를 주는가 하면 군대 군목들이 사병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하여 공무원들이 점심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에 성경과 기도를 하는 등의 종교 행위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작년에는 건국 70년 만에 목회자 세금법을 실행하여 전국 모든 교회의 헌금과 재정을 국가가 통제하게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박원순, 도올, 김용민, 주진우 기자가 결탁하여 만든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는 한기총 해체 요구를 문체부에 제출하였고 시민단체를 선동하여 저를 국가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미 저는 3개월 전에 국가 내란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주에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애국운동을 하면서 87회의 고소고발을 당했고 특히 좌파단체의 고발로 수없는 벌금 및 수차례에 걸친 처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법부는 주사파 눈치를 보면서 정상적 애국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는 법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무차별적 벌금이나 집행유예나 징역을 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는 결코 대한민국을 주사파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135년 동안 한국교회는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전쟁, 새마을운동, 민주화에 있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원래의 자리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계한 4대 강령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지켜내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 우리의 옛 땅인 중국의 동북상성, 흥룡강, 길림성, 요령성을 복음화하여 공산화인 중국을 민주주의로 바꿀 것이며 인류의 가장 마지막 가장 큰 문제인 이슬람의 민주화까지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대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선 자리에서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부터가 중요합니다. 철학자 하이데크가 말한 대로 지금의 시간을 막지 못하면 흘러간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잡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기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 1인 단식 릴레이 금식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시국 강연 및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하여 서명해 주시면 문재인 하야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하야 국민청원 사이트를 열었으나 이유 없이 2시간 만에 폐기되었습니다. 청와대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문재인 하야 국민청원 1000만 서명을 올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2019년 6월 12일 황기총 대표회장 정광호 목사 드림.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느냐? 정치와 종교는 하나 될 수 없지 않느냐? 정경분립, 종교분립 원칙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종교는 정치의 분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항상 정치와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고 엘리사, 세례요한, 예레미야, 예벨론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정치인들은 애굽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대로 그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정치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가지고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속아서 계속 국가에 어려움을 처해졌을 때 엘리야는 그 앞에 당당히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왕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람 왕 아람과 전쟁 속에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미가 선지자는 아니다고 말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정치와 종교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조들을 바라보면 칼케이톤 헤이, 니케아 신조라든지 모든 성경 신조가 완성될 때 보면 그것은 정치인들과 또 목회자들이 함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물론 교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를 볼까요? 로마 카톨릭 같은 시대 보면 요한 바오로 14세는 타 종교를 학살하고자 이탈리아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면 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우리 기독교에 강요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교가 즉 로마 카톨릭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심지어는 왕들도 영국 왕들도 독일 왕들도 다 이렇게 왕을 그들이 세울 때에 왕들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 그렇게 왕들이 로마 카톨릭 교황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때 정상적인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티즘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좋은 칼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찌분 길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종교 개혁을 시작했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돕는 귀족들, 그들을 돕는 성주들, 그들을 돕는 정치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거리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정치 종교를 분리했다고 그랬다고요?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종교 개혁 시대 때 국교와 신교가 유럽에서 끝없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국교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정치와 종교는 하나 될 수 없다고 분리하라고 끊임없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 신교를 돕는 이들이 정치인들, 신흥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리하라고. 그게 오늘날에 마치 기독교의 덕목인 양 우리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현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현상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교회들은 독재에 대해서 많이 항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때도 호언철폐를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심지어는 광주 5.18 사건이라든지 또 촛불집회, 강호병 거기에 따른 많은 교회가 많은 정치인들이 즉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행하던 수많은 목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무니카 목사님 다 그분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천주교 정의사회구현단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시국선언을 한 한기총에 관해서는 이렇게 잣대를 댈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20대 때 21살, 19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20대 때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에 빠져서 6년 동안 저는 자기가 공부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또 토론을 벌이고 또 공부를 하고 금성노련 속에서 금성노련 산하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민주노총, 요즘 민주노총이죠. 수없이 공부를 선배들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일 때문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사가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왜냐? 가서 정말 이 땅에 참된 민주화, 이 땅에 정말로 억눌리고 고생하고 정말로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이 교회가 살아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선한 목적으로 신학교도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깨우리라고 저는 매우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죽게 되었고 정말 기도생활이 막히게 되었고 성경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그 힘든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저는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증거하느냐? 어쩌면 저와 상관없는 정강훈 목사라는 한기총 회장의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만 10년 동안 철저하게 여기에 빠져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것이. 이것은 간단하게 어떤 종교적인, 즉 정치적인 문제가 우파좌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상화되고 공부화된 교육화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문제는 작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자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땅에는 나라와 사실은 개인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로 이 많은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네로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학살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마르크스 한 사람 때문에 즉 레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못했다고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지금도 핍박받고 지금도 순교의 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이 땅에 여러분 기독교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모든 만문주의, 세속주의, 육신주의, 모든 사상, 심지어는 민주주의, 심지어는 공산주의, 어떤 사상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헌법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선교하고 자유롭게 말씀 증거하고 또 우리가 신학대학을 세웁니다. 미션스쿨을 세웁니다. 우리 학교의 이념에 따라서 마음껏 신앙 교육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자유로운 나라를 꿈꿉니다. 자, 그럼 제가 문재인 대통령 저도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받은 고난이 있습니다. 헌법 20조, 66조, 85조에 보면 대통령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대통령님께 질문한 이 내용이 과연 대통령의 고난에 해당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1948년 건국을 부정하시죠. 1919년이라고. 그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나요? 중국 몽을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국가 원수로서 어찌 조국을 이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사드 반대 입장, 우리가 이걸 입장을 반대하고 싶다고 반대된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 사법부 다 어떻게 지금 언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가 외국 언론의 기관에도 김영철이 북한이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범이 김영철이라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주범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올림픽에 참석까지 시키게 했습니다. 또 이념에서 우리는 서로 좌우 금지하자, 이념을 논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광주에 가셔서는 5.18 혈기 사건을 말씀하셨고 또 현충일 날에는 김원봉을 얘기했습니다. 김원봉이 누구입니까? 또 현충일에는 연평해전에 그 가족들을 청와대에 모셔놓고 연평해전 국가를 내에서 죽음을 당한 순국한 그 가족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김정은 어쩌면 그들을 죽인 원수 김정은 사진을 버젓하게 자랑하면서 내세우기를 왜 하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GP 파괴 비행금지 구역을 정하시고 한강 어구에 공동사용을 하자 그러고 한강 어구부 보루를 폐쇄하면 곧바로 공기부양경을 밀고 들어오면 잠실까지 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인권은 그렇게 말하면서 왜 북한의 인권 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지, 낮은 연방제는 대체 무슨 뜻인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탈원전, 연동형 비례대표, 국민연금, 4대강 철거, 동성애, 적폐청산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뜻입니까?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든지 포플리언 막 퍼주당하는 지금 베네수엘라, 지금 그리스, 지금 홍콩의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홍콩 인구 700만 중에서 지금 100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 7명 중에 100명, 7명 중에 한 명이 자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의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유가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소득 주도 성장,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리고 청와대를 보십시오. 청와대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주사파가 장악되었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수석이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곳의 수석은 민주주의에도 다양한 것이 있다. 사회민주주의도 있다. 사회민주주의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즉 외국인 고든 창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그런데 외국인이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십니까?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있죠. 사회민주주의, 전체민주주의, 이런 중앙민주주의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왜 자유를 빼려고 하시죠? 두 번째, 반대파를 감옥에 가두고 또 세 번째, 탈북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네 번째, 종북 깡패들이 날뛰게 놔두고
다섯 번째, 북한 공격 막을 한국 측 방위를 단독으로 걷어냈다. 지금 외국인 고든 창실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외국인들의 언론이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합침이 과연 가능할까요? 적가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의 전향한 말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원내대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언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강훈, 한기종 회장의 이 시국선언문을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는 것을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공평하게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난 우리 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바울이 말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순복하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교황, 그 당시는 황제 시대입니다. 황제는 신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근대 시대입니다. 우리는 투표를 뽑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가 컨택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을 보라보면 교회가 정치에 정말로 깊게 관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합니다. 그러나 진정 성경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습니까? 저 호남, 얼마나 우리 모든 나라 다 합친 것보다 호남과 평양에 있는, 호남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습니까? 왜죠? 거기는 평양이 많기 때문에 모여서 늘 함께하는 협동조합이 많이 있어서 협동으로 예배드리다가 협동으로 핍박당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산주의의 이념이 다릅니다. 유물사관과 무신론사관하고 기독교 유일사관하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자유를 사랑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 후손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서 구원받는 길을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좌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파도 아니고 저는 좌파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성경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전 세계 3분의 1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3분의 1의 영혼을 죽여버렸습니다. 과거에 죽였고 지금도 죽게 만들고 앞으로도 죽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물론 세속 육신적인 정력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WCC, WEA 온갖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떠나가길 축복합니다.